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돌아온 여름 에란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컨셉 뭐예요? 제가 헤진 감성스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때요? 고등학생 같나요? 어려 보인가요? 저희가 삐삐머리 하고 첫 해 촬영을 이렇게 승마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오돌오돌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 유방씨 곳곳을 다 누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갈 곳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오늘 여긴 어딘가요? 제가 여러분 바로 발견했습니다. 마켓 발견입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훔부터 확인했는데 마켓 발견? 마켓 발견이 무엇인가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에? 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여기 제로웨이스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재활용 뭐 만드는 그런 데 같은데? 그런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 모셔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켓 발견 업사이클 팀을 이끌고 있는 김재희 실장입니다. 와. 왜 너가 그랬죠? 지금 누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얘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할거 하셔가지고 내가 멘붕 왔어. 원래 아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공방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맞아. 근데 언뜻 보니까 약간 리사이클링 뭐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오늘 하는 이 공간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마켓 발견은 사람과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 업사이클 교육 기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업사이클 강사 파견도 하고 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업사이클 강사로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사람의 업사이클도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와. 그러면 저희 같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신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예약 페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갑자기 오셨을 적에 여기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못 들을 수 있으셔서 가능한 한 예약하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유황씨 TV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네이버로 예약을 통해서 편하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 만들려면 가격 비용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떠나요? 비용은 체험만 하실 경우엔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요. 쉽게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아 선생님 그럼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거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더 이상 입지 않는 티셔츠를 가지고 예쁜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쿠션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저희 한번 바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렛츠고 할 때 렛츠고 해주시면 돼요. 다리 네. 들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렛츠고. 그래서 리사이클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사이클이 되는 건데요. 쓰임을 잃은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업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엄청 많아. 저희 이쪽에서 색깔이랑 디자인 골라가지고 쿠션 만드는 건가 봐요. 그만하고 빨리 골라. 아, 저는 어디 보지?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이 한 옷들이 어떻게 재탄생이 된다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 믿고 한번 골라볼까? 너 똥손이잖아 어떡할래?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번에 내가 저는 이번에 요 파란색 티셔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 흰색 티셔츠 몽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저 아니에요? 지금 제가 2회 연속 이기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받은 일 제가 다 하거든요? 저는 오늘 무조건 승자는 접니다.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켰어요 카메라? 어? 켰어요 카메라. 아, 왜 말 안 해줘 맨날. 아무것도 없이 가위하고 티셔츠 손만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아 선생님 저 진짜 똥손인데. 똥손 필요 없습니다. 운동하고 눈뜰 줄 아시죠? 티셔츠 사이즈가 나중에 밀어 넣으면 될 거고요. 요 사이에 이 간격에 티셔츠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최소 옷 여기가 아 끝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오 예쁜데 아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름이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티셔츠 제가 골라준 거예요. 그리고 승자가 마지막 엔딩 멘트 하는데 제가 더 잘해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오늘 공방 너무 재미있으셨죠? 오늘 승자는 저 에라. 이거 왜 하고 있어요 피디님? 오늘 이 쿠션은 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방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